보라고. 아니 나가라고 진짜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혹시 뭐 부부세요? 네. 부부. 아니 처음부터 샤네. 이거 뭐 분위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두 분이 싸우고 오셨어요? 아.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요즘에 이상하게 이렇게 부부들이 오시면 막 떨어져 갖고 여기서 막 싸움. 이따가 혹시라도 싸우고 그런 거 아니죠? 저번에도 그래갖고 내가 아주 혼났거든. 주소 좀 되세요. 아니 둘이서 뭐 상충의 원진도 없는데 왜 이렇게들 그래? 생일은요? 이 성격이 사모님이 일단은 점을 보기 전에 생일을 왜 물어보냐면 두 분이 성격이 바뀌었어. 사장님은 좀 이게 뭐랄까 현모양처? 또 아니에요 선생님 무슨 현모양처? 아니 사모님 제 말을 듣고 얘기하시라고요. 들어라 들어 제발. 응? 거의 다 부부들이 이렇게 싸움하고 오시는 거는 사모님 저 골프 쳐요? 그냥 간단하게 접대 골프 정도. 꼭 골프를 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. 골프 나가면 돈이 얼만데. 아 그래야지 접대를 해야지 그게 또 아니 접대를 뭐 골프를 쳐야 되냐고. 아 너 지말만 얘기해 진짜. 두 분 언성 좀 낮춰주세요. 아 진짜. 사장님. 아니 오늘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. 일단 봐주세요. 알았어요. 제가 알았어요.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네 오냐나 다름이 아닙니다. 박씨도 나나 좀 신대주가 내년에 하시는 사업이 그렇지 지금 본인 하나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코로나를 너무 오랜 세월 겪었고 사업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서도 본인은 과거에 할아버지가 그래 사업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사셔야 되는데 그냥 이 말 저 말 뭐 제가 부부 싸움 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. 사장님 스스로가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. 과거지사에도 사장님이 사업에 잘 나갈 때도 있으셨거든. 잘 나갈 때 사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? 이 말 저 말은 안 하겠 아 못해요 제가. 근데 사장님도 가고지사에 잘 나갔을 때 사장님도 조금 더 신경을 열심히 쓰고 사셨으면은 지금 이렇게 막바지 고비에 서로 막 있잖아 뭐 개새끼 같아 지금 점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쟤네들이 개가 들어왔다 그래 서로 물지 못해 애를 쓰는 것 같아. 이거는 제가 어떤 장면을 조금 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근데 이것도 사모님도 대충 그런 문제를 아시는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눈 째려보잖아요. 제 말에 동감한다는 뜻이죠. 사장님도 잘한 게 없으셔요. 그래놓고 나는 뭐 너같이 뻣뻣한 여자, 성질 더러운 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잖아요. 걔도 자꾸 때리면 물어요. 혹시 사모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. 혹시 사장님한테 본인이 과거에 조금 의심과는 좀 문제가 있었나요? 제가 지금 결혼을 한 지가 22년이 좀 넘어가는 22년이 넘었는데 딱 보기에는 되게 좀 사람이 순해 보이잖아요. 순해 보이고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애 지금 딸내미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. 있는데 아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. 사람들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 사실 이게 솔직히 막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못 될 수도 있고 물론 막 잘 돼봐 뭐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뭐 그게 잘 됐다고 볼 수도 없고 없는 돈, 있는 돈 다 막 끌어모아서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잘 되라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. 계속 뭐 이렇게 굿도 한번 해보고 사실은 제가 뭐 약간 뭐 믿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남편에 대해서 좀 잘 되게끔 하려고. 아니 잠깐 근데 뭐 말씀하실 때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듣는 나도 기분 나빠. 그건 빼놓고 얘기해 주세요. 근데 저는 신랑을 위해서 잘 되라고 없는 돈까지 막 빌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락이 잠겨 있는 거예요. 핸드폰은 제가 원래 이렇게 비번을 나를 풀었거든요. 그것까지만 하는 거는 괜찮아. 그래. 뭐 사생활이 있고 개인적으로 남이 볼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카톡까지 비번을 걸어놓은 거예요. 이거는 되게 의심해.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
이게 왜 사람이 총이라는 게 있어요? 여자의 총, 느낌. 남자고 총알을 하는 게 아니야. 나는 왜 사모님이 미친 여자로 보이죠? 예? 미친 여자로 보여요, 그냥. 제가 아까도 골프 치는 걸 솔직히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게 집에 생활비를 제대로 줘야 되잖아요. 사업하다 잘 됐을 때는 왜 생활비를 안 줬겠어? 그럼 여태까지 뭐 먹고 살았어요? 아, 솔직하게 이 여자하고 나랑 사주팔자가 진짜 계속 살아야 될지 않아요. 나이가 몇 살이고 자식까지 딸이 있다며 무슨 궁합을 잊어서 따지냐. 그러니까 아니 여기 와서 지금 어? 아니, 나랑 살지 말지를 그럼 갖고 얘기 물어보는 게 말이 되냐고. 나가 나가 나가라고 나가라고요 나가라고. 아니 말 좀 한번 해보라고. 나가라고요 진짜. 저 요것만 그렇게 막 아니 그게 말 한번 해보라고. 뭐야 지금 여기서 뭐하죠 진짜. 아니 이게 마지막 뭐하잖아. 빨리 내걸 끌어내야 살아야 될지 말지. 왜 진짜 나가라고 짜증나게. 아 진짜 마지막으로 왔게 나오세요. 나오세요 빨리. 죄송해요 나올게요. 자 나올게요.